안녕하세요. 피팔칼로 에피소드 23번째. 네. 23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이 433이죠. 네. 433이네요. 이니에스타. 저도 433입니다. 상패 없고. 나이스 까마치기. 바꿨습니다. 아,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영상을 안 올리다가 갑작스럽게 올리게 된 건, 습통 없고, 나이스 슈팅 좋죠. 드라이빙 그렇고, 갑작스럽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건, 뭐랄까.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피파가, 패스 좋죠. 나도 패스 잘하네. 피파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지금 상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성 매치로 이제 칼렉 슈퍼파이트 매치,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경기력이 나올 겁니다. 상금이 걸려있는 그런 대회라서 그 경기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보수들의 영상, 보수들만 튜빙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좋고, 이제 해설은 저 혼자 합니다. 네. 나름 잘할 것 같아요. 아까 좀 해설하는 것도 보고, 이게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 영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런 거는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배워서 이번에도 이제 뭐 경기 방식이나 그런 거는 추추 이제 말씀드릴 거고, 다른 건 없으면 그냥 추천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이런 거를, 개최는 물론 제가 하죠. 네. 개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같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많이 이왕 그냥 쭉 그냥 올려주기만 한 거죠. 다른 거 없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가 끝났고, 세 번째 경기 리빙 리드 FC 433. 433이 굉장히 많죠. 이번 적은 433이 갑인가 봅니다. 저도 물론 433만 쓰고 있었고, 아니죠, 저는 4111도 썼었네요. 로벤이죠. 아, 토티 로벤입니다. 아, 우승 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파콘을 팔고서 남은 그런 걸로 이제 상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슈퍼파이트 매치 어떻게 어떤 개념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느냐. 정말 잘하는 보수 두 분을 붙입니다. 처음에 붙여서 그 다음 이제 이기신 분이 총 3번의 방어 성공하시면 상금 3번을 타가시는 그런 경기 진행이 누리고, 주위에 보수분이 계시다면 추천해주세요. 좋은 경기 영상은 보수분들끼리 하면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패널이죠? 안 주네. 보수분들끼리 하면 좋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로벤이죠? 스피인? 나이스. 아, 잘 잡혀요 스피인. 롤렛? 슈팅.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어쨌든 왔던 거니까. 네. 오늘도 영상 어쨌든 그냥 오면 재미없을까 봐 항상 영상을 준비해 놓고 옵니다. 네. 착하지 않습니까? 아, 내 말로 이런 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네. 오늘도 재미나게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어요. 자세한 경기 일정, 내용, 진행 그러면 이제 차차 루리앱을 통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열릴 거예요. 1차전. 감사합니다.